열심히 불 지져주면서 모독에 막아보지만 오그린의 돌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로신이 지금 거의 뭐야 가드 왜 이렇게 많아? 베인블레이드? 자 엉덩이 쪽으로 돌아갔는데 아, 좀 가드맨들이 좀 많아서 여기 그렇죠 여기다가 불지 한번 지펴주는 게 좋겠죠. 다들 요즘은 그래도 더러버2 아주 즐겁게 하시는 걸로 보니까 좀 좋네요. 다들 즐거운 워헤머 생활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또 이제 가을에 되면 또 신작 두 개 터져 나오니까 더러버2 하다가 워헤머 또 신작 나오면 그것도 하다가 이것저것 하시고 다들 카오스 게이트는 다들 하셨나? 원래 RTS 팬분들도 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너버3는 언제 나오냐고요? 자꾸 보이는데 더너버3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더너버3 때 더너버3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 욕먹고 다녔어. 더너버3 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너버3 좋아했거든요. 근데 더너버3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더너버3 좋아한다고 욕하고 아 랠리기 게임 못 맞는 걸 왜 내가 욕먹으러 가야 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난 그냥 별로 그렇게 게임에 대한 그 허들이 그냥 높지 않을 뿐이에요. 자 아래쪽에서 무명님과 또 나노카님의 대결. 또 나노카님도 요즘 실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와 여기는 야 대결 물량 대전이네요. 예 어니언이까지 오면서 거의 컬러러시로 지금 들어오고요. 나노카님 와 남쪽 시작하자마자 엄청 치열하게 떠오는데요? 억울한 건 아는데 왜 하셨어요? 워해머니까 다 절 아시지 않습니까? 워해머가 절 부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워해머가 날 부르기 때문에 운명에 이끌리듯이 워해머라서 하는 거지 절대 제가 막 아,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버3를 부흥을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워해머가 날 불렀기 때문이다. 트루 헨붕이 더러버3를 리플레이로 대회까지 만드는 난데 어? 그냥 워해머 자체를 40K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야. 어? 여러분들은 다 그 페일 워해머예요. 페일 워해머 트루 워해머는 네? 접니다. 까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짜들이 진짜인 나에게 덤비는 거지? 던오버3의 최고의 유산은 던오버2입니다. 던오버3로 던오버2가 빛을 발하게 돼가지고 최고의 유산은 던오버2일지도 몰라. 아 근데 처음에 재밌었어. 처음에 저 던오버3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잔혹한 사기 방법 이런 거 안 나왔을 때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임페리얼 나이트가 걸어다니는 그 애니메이션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만 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파고들수록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더너버3는 밸런스 패치랑 코어 다듬는 패치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렐릭이 너무 빨리 손났어. 더너버2만 해도 몇 년을 케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더너버3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게임인데 괜찮은 게임은 아니었는데 그냥 고칠 거 고쳐서 좀 쓰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많아요. 괜찮은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쉽다. 아쉽다. 던오버2도 1년 동안 계속 고치기만 했거든.
그래서 게임다워졌단 말이야. 카오스 라이징 때 그게 빛을 발했고. 그래서 다들 던 오브 워트, 내가 저처럼 이제 던 오브 1, 2 이게 다 했던 사람들은 3를 확 다음 확장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다 고치겠거니 했으니까. 왜 렐릭이 그런 말이, 옛날에 렐릭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렐릭은 우량화를 낳아서 버려놓는다고. 가능성은 있었고 고쳤으면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많이 뜯어 고치긴 했었어야 됐지만. 자, 초반부터 지금 카오스와 임페리얼 가드가 연합, 위쪽에서는 임페리얼 가드와 임페리얼 가드 연합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위쪽에서 많이 탑에서 많이 노는데 봇에서 지금 거의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 여기 위쪽에는 빅토리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블루팀 쪽에서는 위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좋은데, 남쪽에는 뭐 발정이랑 리퀴션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임페리얼 가드가 가장 또 취약해하는 카오스 하복이 있기 때문에, 거트 팀이 있기 때문에 남쪽은 꽤나 오랫동안 고통받을 거거든요. 이게 던오버2가 그 윈도우 XP 시절에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UI라든가 이런 게 개발 툴들이 다 지원이 종료된 상태여가지고 아마 툴을 더 개발하는 건 안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THQ가 이제 망해버렸다는, 예, 굉장히 큰 이슈도 있어서 어른들의 사정이 좀 큽니다. 카오스 라이징 시절에서는 다 XP였잖아. 윈도우 7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레트리뷰션 나오고 나서 7으로 그때 막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윈도우랑 호환성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제 카오스 라이징 때까지는 이제 게임 포 윈도우 라이브라고 해서 마소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윈도우랑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윈도우 7부터 이제 10, 여기서 나는 그 윈도우 간의 크래시 사태가 나오는 거지 레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진짜 오래 만들어져서,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호환성이 안 맞는다고 하죠, 전문적으로. 윈도우랑. 근데 렐릭은 빤스런이 좀 추하긴 해요. 아무리 햄타로가 아무리 욕먹어도 햄타로가 최고의 워해머 게임이라고 치증하는 이유는 토타로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아! 삼국지가 있구나. 미안. 삼국지는 근데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긴 한다. 내 느낌상 렐릭이랑 그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가 CA가 하는 게 아니라 세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닐까? 아마 세가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왜냐면은 3타로 때가 정확하게 던오버 3 때랑 똑같거든? 우와! 이야, 이거 만티코 초대박 터졌네? 한 분 대 해체까지? 아, 두 분 대 해체까지 됐고요. 어니언님 모든 임페리얼 가드의 가드맨들 달렸습니다. 아, 거기다 키메라까지 레드팀 많이, 아, 블루팀 많이 위험해졌어요. 만티, 나노카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 마린 2가 다른 게임회사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던 오브 워 판권도 다른 데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발 판권을. 던 오브 워가 다른 게임회사에 나올 가능성. 왜냐면 그 스페이스 마린 2 그거 랠리 거잖아 원래. 근데 세이버 게임즈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부터 아마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년 전이었던가? 4-5년 전인가? 아무튼 3-4년 전부터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서 스망2 개발 스망2 지금 현재까지 개발 기간이 대충 3-4년 돼요. 제가 알기로는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 기간이 올해가 아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망2가 개발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런칭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렐릭식 군대전 2 다른 게임 회사에서 만들던데요? 이번에 무슨 중세 게임에서 보니까 던 오브 워 형식의 군대 게임 나오더만. 아, 아이언 아메스 말고 이번에 그 중세 유럽의 배경에 게임 하나 나오더라고요. 알티스 게임. 아이언 아메스? 근데 그거는 딱히 트라우마라고 할 것도 없어. 별로 하지 않았거든. 별로 하지 않아서 괜찮아. 아하 아벨. 아, 바실리스케 폭격을 이렇게 정통으로 다 맞았는데 가슴에 한 군데를 못 가려. 네, 이래서 바실리스케 폭격을 미는 거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오그린 등장과 확실하게 만티코가 한번 대박을 터뜨리고 난 뒤에 블루템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좀 잡기 시작했고, 블루팀이 현재까지 빅토리포인트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밀면서, 오그린과 함께 남쪽을 밀면서 여기 있는 빅토리포인트를 먹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빨리 2대2 상황을 탑에서 만들어주면서 빅토리포인트 싸움을 해야 돼요. 너무 위쪽 싸움을 안 해서, 이게 빅포 싸움을 안 했거든요 위쪽이, 블루팀이 개인적으로 남쪽에 내려가서 2대2를 남쪽에서 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언맨스도 그렇고 군대 플레이가 나오는 거 보면 딱히 안 건드리는 거 같아. 군대 플레이 그거. 자, 열심히 불 지져주면서 모두게 막아보지만 오그린의 돌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로신이 지금 거의 뭐야, 가드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왜이래? 아, 같은 숫자 왜이래? 뭐야 이거? 어설만을 갈았어요? 오그린 하나랑 가드맨 몇 개야 이거? 바이오닉 가드맨인데 조합을 안 한 스팸 바이오닉 가드맨? 근데 이게 또 위쪽에 있는 스페이스맨한테 잘 먹히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빅토리 포인트 좀 먹어내면서 블루팀이 역전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실리스 살짝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한번 넉백 해주는 것만으로도 컸죠. 그리고 위쪽 올라가면서 레드팀 이제 위쪽에도 빅토리포인트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임페리얼 가드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거치팀 아니겠습니까? 가드 추가기 팀 오토캐는 달아줬고,
카오스 하복팀을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거 어니언님의 황제 분노 같은데. 황제가 진짜 제대로 분노했나 봅니다. 야, 진짜 제대로 분노했나 본데? 이게 이런 근접 딜보다는 이런 것들이 센 거예요. 커미사 로드는 황제의 분노를 쓰는 이유가 요겁니다. 뭐 모르고 있을 때 깃발을 먹고 있는 애들한테 한번 걸어놓으면은 데미지가 진짜 상당해서. 황제가 자 이쪽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긴 하지만 가드맨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근데 오토캐논으로 정하고 떨어지는 거 뭐죠? 궤도 폭격. 사실 크게 피해를 내진 못했어요. 네, 뭐 죽긴 죽겠지만. 그리고 나오는 건 베인블리드 나오고 있습니다. 시소님 역시나 리바노 등장했고요. 터미네이터 포스 커맨더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랄징. 자, 벽을 뚫으면서 리마노스 들어왔는데 조금만 버티면 레드 팀에서는 베인블레이드가 뜹니다. 이제 레드 팀이 굉장히 큰 압박을 걸어주고 있는데 이거 블루 팀 빅토리 포인트 먹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요거 깃발 왜 안 먹고 있죠 지금? 아스트랄님, 이라, 뭐, 시소님, 소나노카님, 지금 빅포 먹는 거지 깜빡했나요? 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 깃발 먹으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빅토리 포인트 안 먹은 거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스노우볼링 오는 거라. 자, 일단 베인블레 떴습니다. 자, 베인블레드 등에 업고 갑시다. 만나면 데몰리션 캐는 쏴야죠. 자, 뒤늦게 아스트랄님의 스카우마네 팀이 인기빨 먹어준 거 잘했습니다. 좋아요. 가드맨 시체를 그냥 그냥 냅다 무한궤도로 밟아버렸네. 자, 이제 블루팀 쪽에서 저 베인블리드를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할 것들이 오그린, 리발러스, 터미네이터 포스 커맨더 요거 가지고 막아야 될 텐데 뭐 만티코어 1.4도 있겠고 센티널 로켓 런처? 아, 거기다 어니언님이 지금 이제 스톰블레이드까지 나오고 있는지라 뭐 준비 하나 해야 되거든요. 블루팀 빅토리 포인트도 지금 딱 중립화가 딱 되어버렸고 베인블리드 왔기 때문에 빅토리 포인트 함부로 못 내리고. 자, 이쪽에서는 랜드레이드 코버스 나왔습니다. 초중조차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리퀴션 포인트가 뭐라고. 커미사르 로드가 쓰러졌네요. 점점 집중력이 하락되고 있나요? 지금만큼 집중력 바짝 올려야 될 때가 없는데. 자, 코버스 한 방 이제 살아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베인블레이드. 자, 엉덩이 쪽으로 들어갔는데 아, 좀 가드맨들이 좀 많아서 여기 그렇죠. 여기다가 불자 한번 지펴 주는 게 좋겠죠. 어, 가드맨들 이게 다 잡을 수. 아, 아깝다. 탈타고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대로 사망. 너무 무리수한 던지기 아니었나. 아, 유닛이 나 리퀴즈 포인트가 이렇게 많은데 벌어 나와야죠 지금. 돈을 왜 아끼죠?
RTS 게임에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2만원 싼데 더 나오고 있고, 스톰블레이드 나왔고. 자, 이거 파괴하려고 스톰트루퍼분들 몰래 좀 보내놨는데요. 전력이 너무 세요. 저력이 너무 세다. 레드팀 쪽 너무 세다. 지금 50초 남았거든요. 거기다가 불그린 보스는 어떻게든 뚝딱뚝딱 한다고 치더라도 스톤블레이드까지는 힘들텐데. 아티코, 아, 오히려 오그린을 때려버리는. 위쪽에선 베인블레이드가, 주강 쪽에서는 푸보스와 스톤블레이드가 주권을 지키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비틀 포인트까지 가져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밍런 피해는 없었지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성공했고요. 가드맨 그만 잡고, 차라리 이렇게 싸울 시간에, 저라면 이렇게 싸울 시간에 깃발 먹겠어요. 바밍런 정말, 다가갔다. 달아가는 건 좋은데, 차라리 이랬으면은 그냥 빅토리 포인트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쪽도 바밍런 1-0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됩니다.